오늘의 자문자답. 게임을 HDD C드라이브에 깔아도 상관없나요? 아니요. 게임은 SSD에 설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SSD와 HDD를 같이 장착할 때는 C드라이브를 SSD로 설정하여 윈도우 게임 등을 설치하고 D드라이브를 HDD로 설정하여 자료나 파일 등을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부팅 속도나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쇼핑 매니저 희민입니다. 오늘은 대원 CTS의 마이크론 BX500 P2 M.2, P5 M.2를 가져왔습니다. 제품 소개 전에 SSD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건데요. SSD는 PC의 저장 장치 중에 하나로 아주 옛날의 디스켓, CD, HDD를 거쳐 현재 가장 보편화된 저장 장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SSD와 HDD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두 제품의 차이는 가격, 저장 방식, 속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SSD의 인터페이스로는 SATA와 NVMe 타입이 있는데 데이터 전송에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 읽기 쓰기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사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요즘은 SSD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컴퓨터에서 NVMe를 지원한다면 NVMe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SSD의 읽기 쓰기의 속도가 빠르면 파일을 옮기거나 불러들이는 작업의 속도도 차이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켤 때 반응 속도까지 덤으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게임에 있어서는 초기 로딩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이지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전문적인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SSD의 속도가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대원 CTS의 마이크론 BX500 P2 M.2, P5 M.2로 성능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벤치마크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부터 벤치마크를 해봤는데요. 측정된 읽기 쓰기 속도는 이렇게 측정되었습니다. 환경에 따라 조금씩의 측정값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로그램인 블렌더는 약 52초, 45초, 38초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SSD처럼 생겼습니다. BX500 같은 경우에는 M.2 모델과는 다르게 HDD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마치 옛날에 게임팩 같이 생겼고요. M.2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고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서로 생긴 모양이 다르듯이 인터페이스도 다릅니다. 사용 목적으로는 사무용, 가벼운 영상 편집용, 전문가용으로 세 제품을 나눠봤고요. 여기서 D램은 쓰기 읽기 중 미처 전송하지 못한 데이터를 잠시 보관하고 있는 캐시 영역으로 가장 고급 캐시 메모리 타입입니다. 바로 P5에 해당되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드리는 대원 CTS 마이크론 SSD의 가장 큰 장점을 하나 뽑자면 대원 CTS SSD가 타사에 비해서 용량 대비 가성비가 꽤 괜찮게 나왔어요. AS 또한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스펙을 다 알게 되더라도 만약 저처럼 컴알못이라면 SSD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굳이 SSD를 장착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지금 제가 조립하는 보드는 B550 보드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NVMe 타입의 SSD입니다. 얘를 지원하지 않는 보드도 있으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얘를 장착을 해볼게요. 여기에 구멍에 잘 맞춰서 네, 구멍에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SATA 타입의 SSD인데요. 파워에 연결된 케이블로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맞춰서 끼우고 그리고 이 아이는 아까 B550 메인보드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오늘 대원 CTS SSD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실까봐 꼭 필요한 정보들만 뽑아서 전달드렸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정보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 좋아요보다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매니저 희민이었습니다. 안녕!